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의 대기업 수혜 비중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기업 조세 지출 중 대기업 수혜 금액은 6조 6천억 원, 수혜 비중은 21.6%로 예상됐습니다.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.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식의 재정 지원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립니다. 올해 연소득 7,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조세 지출은 15조 4천억 원, 비중은 33.4%로 전망됐습니다. 올해 조세 지출 총액은 77조 1천억 원, 역대 최대치로 전망됩니다.